중하. 오늘은 인사의 표현 중에서 대상에 따른 인사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인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오늘 학습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너. 2인칭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니. 니. 너를 높여 부르는 말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닌. 닌. 좋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안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 하오. 인칭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를 나타내고 뭐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먼. 먼. 경성이기 때문에 짧고 가볍게 발음해 주면 됩니다. 그. 3인칭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타. 타. 그녀. 3인칭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타. 타. 선생님. 老师. 老师.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하나하나 직역해 보면 니, 너는, 하오, 안녕하다. 의역을 하면 너 안녕하니, 안녕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성과 제3성이 같이 올 때는 앞에 오는 제3성을 제2성으로 바꿔서 발음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 하오, 니, 하오 이렇게 읽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너의 자리에 인사하는 대상만 바꿔주면 다양한 인사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니하오 라는 문장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지만 나보다 연장자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중국어에는 우리나라 말에서만큼의 엄격한 존댓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칭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죠?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닌, 닌, 당신, 하오, 안녕하다 의역을 하면 당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닌, 하오 닌, 하오. 그럼 친구들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때는 복수를 나타내는 먼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니먼, 너희, 하오, 안녕하다 의역을 하면 얘들아 안녕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你们好 你们好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되겠죠?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老师 선생님 好 안녕하다 이 문장을 의역을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老师好 老师好 지금까지 대상에 따른 인사말을 배워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인칭 대명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국어에서 1인칭 나는 워 라고 하고요. 2인칭 너는 니 라고 하고 3인칭 그와 그녀는 타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와 그녀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자를 보고 을미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그는 앞에 사람인 변이 오고 그녀는 앞에 여자여 변이 온다는 걸 보고 구분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 복수를 나타내는 먼을 붙여주면 우리, 워만, 너희, 니먼, 그들, 그녀들, 타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에 따른 인사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아 싱쿨러 짜이지엔